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고 농어촌이나 인구 20만 이하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신규 취득을 인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광림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람이 돌아오는 고향을 만들 수 있다면서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주택 더하기법은 지방 부동산을 살리고 귀향 수요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기차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수도권에서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 한 채를 팔아 그 자금으로 농어촌이나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의 예외로 하자는 겁니다. 지난달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김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대답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 두 채 있는 경우에 한 채 팔아가지고 자기 고향에 예를 들면 양산에 서울에 있는 사람에서 고향에 집을 샀다 하는 경우에는 정상과세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것. 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뭐 기술적으로 조금 들어볼 건 있습니다만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예, 공감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김광림 의원의 고향주택 더하기법은 2008년 고향주택법에 이어 지난해 고향 지자체에 기부금을 냈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허용하자는 고향기부금법 발의와 함께 고향사랑 3법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북적이는 안동 그리고 고향 물품을 많이 사고 고향에 기부금을 많이 기부를 하도록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고향주택 더하기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등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해 임대 등록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부작용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 달서구의회가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대구시의당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달서구의회가 7, 8월 두 달 동안 사용한 업무 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예산 낭비와 깜깜이 사용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대구시의당은 오늘 오전 10시 달서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 추진비 부실 사용을 고발하고 관련자 징계와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남북과 북미 관계를 감안해서 6개월 동안 중단됐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이 오늘부터 포항 지역에서 재개됩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한국 해병대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 3해병 기동군 병력 등 500명 안팎이 참가하는 대대급 제병 협동 훈련으로 진행되고 상륙 돌격 장갑차가 동원됩니다. 한미 해병대는 이번 훈련이 끝나면 동계 설한지 훈련과 공지 기동 훈련, 수색, 공병 의무 등 병과별 훈련도 할 계획입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6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15% 인하됩니다. 이번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